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 교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녹화를 거의 한 6주? 6주 만에 이렇게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들 지내시죠? 아,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내는 게 한켠으로는 약간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음악으로요 조금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희망의 한 줌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음악인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았어요. 자기 소개 멘트로 음악계의 유아인. 아마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자, 음악이면 음악, 요리면 요리, 예능이면 예능.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악계의 이봉원. 정재영 씨의 무대입니다.
함께 UIM. 정재용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음악계 UI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까 그 때문에 대기실에서 굉장히 싸웠잖아요. 저희 작가들 안 된다 그러고 막 울고 뛰쳐나오고 막 아까 그러시던데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허설 보고 나서 어 진짜 UI이 피아노 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헤어스타일 저희 덕소에 사시는 이모님 계시거든요. 아. 자꾸 겹쳐가지고 이모님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늘 복장도 굉장히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샛별 유치원 다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아우 오늘 다 약간 완벽하네요. 예. 특급 칭찬이야? 이거 아주 무섭게 혼내주는 거야? 저희가 그리고 또 정말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재개하는 거여서 거기다 오늘 첫 번째 아 그러니까 무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게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게다가 오늘 나오는 출연진 분들이요. 요즘 차트에서 정말 각종 차트에서 다 1위 하는 분들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 저는 왜 정재훈 씨가 첫 번째지?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순서에 대해서. 아, 왜냐면 제가 시청률에 네. 견인차거든요. 아무리 제가 피아노를 쳤지만 네. 예, 제 손가락 하나 나오면 일단 0.1% 올라가거든요. 아, 예. 쭉쭉 제가 밀어드립니다. 스케치북. 오늘 사실은 오늘 방송이 위로와 좀 힐링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곡으로 정재영 씨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정재영 씨가 들려주신 연주곡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곡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2010년에 나왔던 네네. 연주곡 피아노 앨범인데요. 그 중에서 오솔길이란 길 들려드렸어요. 오솔길. 예. 아 좋아요. 그렇죠. 정재영 씨가 직접 만드신 이 곡이거든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그치 어디서 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클래식 차트에서 1등을 되게 오래 한 앨범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명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문화유산이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를 드렸잖아요. 네. 정재영 씨가 힘들 때 좀 막 지치고 그럴 때 어떤 걸로 위로를 좀 받으세요? 저는 좀 제가 만약에 힘들고 그럴 때는 좀 생활을 좀 단순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음악,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예. 투음만 해요. 뭐라고요? 투음? 네. 아 그래서 음식, 괜찮지? 음악, 투음? 제가 지금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왜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창피해지는 건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와의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정재영 씨가 얼마 전까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거든요. 굉장히 또 인기 있었는데 요리와 음악의 공통점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나의 생각을 전하는 예, 방법들. 요리에도. 예, 두 네. 번째는 나눔. 그러니까 음식도 나 혼자 만들어서 되게 즐거워요. 하지만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배가 되는 그게 음악과 요리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제가 다 잘하는 거니까 좀 자신 있게 뽐낼 수 있는 거 부정을 못 하겠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리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그러면 정재영 씨가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생각으론 음악과 요리, 음악과 음식을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좀 어려운 부탁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요리를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게요. 괜찮, 되겠어요 이거? 이거 제 요리 프로에서만 하던 건데 거기서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방청객 여러분이 없고요. 그 제작진들만 있는데 제작진은 제가 뭘 해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셨으면 하고 안 하면 저는 안 할게요. 피아노로? 네. 자 요리, 네. 이 음식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이것까지 하면 저희가 정말 음악계의 유아인. 아 정말? 인정해드릴게요. 네. 먼저 양파 끓는 소리를 연주로 좀 표현해내실 수 있겠어요? 오 생각 들어간다. 떠올랐어요? 양파를 냄비에 집어넣나요? 아니면 프라이팬에 집어넣나요? 아 양파 그러니까 냄비에 일단. 냄비에. 간다. 예 가세요.
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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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저도 나름 음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누가 들어도 양파 끓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음악계 지금 천재라고 막 지금 실시간 검색에 막 뜨고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할 텐데 조금 약간 복합적인 거예요. 어? 홍어, 수유, 김치가 있는 이 삼합. 이거 돼요 이거? 오, 알았어, 알았어. 해주세요. 깊은 바다를 네. 유영하는 홍어를 표현하는 그 다음에 꿀꿀 이건 뭐예요? 꿀꿀 아 돼지? 돼지고기 삼겹살 꿀꿀 꿀 꿀꿀 이건 뭐예요? 묵은지의 그 상쾌함 짜릿함 아 너무 좋다. 삼합까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혹시 이거 짜고 하는 거 뭐 뭐?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하나 있고 또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간장게장 좋아요. 간장게장 먼저 간장게장 먼저 간장게장 먼저 잠깐만 이거 그거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게 후기 인상파부터 나왔었던 그런 표현하는 방법인데 뭔가 이렇게 좀 즐겁게 요즘 사실 조금 처진 일도 좀 많았고 속상한 일도 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좀 음식이랑 해서 좀 기분 좋게 해보려고 좋아요. 했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재영 씨가 최근에 약간 힘들어하셨어요. 요즘 음악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 가사를 못 쓰겠다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좀 그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좀 하세요? 그냥 아파요. 예. 그게 웃긴 말이기도 한데 근데 정말 왜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약간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땐 이겨내기보다는 그냥 괴로워하고 괴롭다고 누군가에게 말은 해요. 예.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저의 피아노 음악 같은 거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렇긴 해요. 계속해서 정재영 씨의 무대를 이제 청해 볼 텐데요. 다음에 준비해 주신 곡. 다음 곡은 사실은 이 곡은 저 혼자 부르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오늘 같은 날 예라고 해서 선곡을 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내 눈물 모아 들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재영 씨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 저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정재영 씨 오늘 나오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 멋진 무대 본인의 음악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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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써 날 떠나 다
모실 분은요. 이분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좀 먹먹해져요. 근데 하지만 이분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을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털털해가지고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무슨 뭐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기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 뭔가 좀 감성을 좀 자극하고 싶을 때 이분만한 노래가 없죠. 백지영 씨의 부담입니다. 우리 사랑은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요. 입술이 떠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갈수록 더 예뻐져요. 그렇죠. 자, 백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또 지영 씨가 사실 네. 결혼하고 첫 출연이신 거예요. 네, 예전에 맞아요. 제가 막 질문 드렸어요. 결혼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마음 같아가지고 당장 결혼하고 싶지만 계획 없다고 그러고 바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5개월 걸렸어요. 아, 지금 정말. 어때? 신혼생활 어때요? 어때? 네. 솔직히 지금까지는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가 제일 좋으냐면 네네. 제가 이제 어쨌든 15년 동안 여자 솔로 가수로 생활하면서 활동을 네. 해오면서 약간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 약간 여자 그런 스타일로. 네,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져도 좋고 그리고 뭔가 위로를 해달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빛에 그냥 막 행복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근데 네. 되게 빛이 나요. 네? 잘 생겨졌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사실 이 그 스케치북에 오면 여긴 진짜 제 친정 같은 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편하고 근데 오빠가 네. 갑자기 너무 잘생겨져서 불편해요 지금. 아,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맞아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별 동조가 없네요. 아닌가 보지 뭐. 남편을 잘 만나더니 이제 정말로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 생기신 거예요. 자. 다음 토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씨는 정말 항상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좀 셀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네. 뭐 그럴 때 있어요 좀? 솔직히 있죠. 있는데 뭐 아까 제가 재영이 오빠가 피아노 연주하시면서 냇눈물 모아를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네네. 약간 그런 게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함께하고 나누고 할 때 네네네. 그런 게 진짜 좋은 위로인 것 그게 같아요. 바로 음악의 힘이기도 해요. 네. 아까 그 남편 이제 정석원 씨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석원 씨가 위로가 된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사실 그분이 쌀을 한 번 안 씻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 쌀을 불려서 참치캔을 넣어서 야채를 다져가지고 볶아서 그래서 죽을 한번 해줬는데 네. 그 죽을 먹고 진짜 나았어요. 바로? 네. 그
털고 일어났어요. 아, 이 남자가 그런 남자가 아닌데. 네. 그 요리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러고서? 아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탁탁 소리가? 우리 또 귀가 밝잖아요. 아니, 성우 씨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3분 그냥 참치 죽인다 이렇게 아주 캔 따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뭐 늦는 척하고. 제대로 못 보셨죠?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모양새가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랑과 애정으로. 네. 지영 씨는 이제 15년 차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예요. 네. 어떤 음악으로 위로를 좀 받아요? 사실 제가요, 그 보컬이 있는 음악을 잘 못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저를 좀 자극했던, 제 가슴을 약간 터치했던 그런 노래들에서 되게 많이 위로받아요. 거꾸로 다시 예전에 듣던 네네네네. 어떤 노래들 사춘기 때 많이 들었어요? 카펜터즈. 왠지 느낌에는 무슨 소방차나 뭐 남이와 붐붐 이런 쪽 위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방송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즘 자주 듣거나 좀 부르는 노래. 아, 그래서 존박 씨 그 Falling인가 그 노래가 있었던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 네. 어떤 노래를 주로 많이 그 중에서도 그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김동률 씨가 만든 곡. 맞아요. 예,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그분의 목소리랑 그 분위기에 굉장히 제가 매료를 당했어요. 예. 백지영 씨가 부르는 존박의 그 느낌이 어떻게 또 다가올지 한번 들어보죠. 씁쓸한 미소도 알량한 후회도 더 이상 모른 척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이미 흘러간 지금 나는 다시 그 너로 설레고 온통 흔들리던 그날로 밤새 들었던 이 노래를 핑계 삼아 날 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자분이 네. 부르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또 그래요? 지영 씨가 부르니까 오히려 김동률 씨랑 궁합이 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고구려를 했었어요. 동률 씨에게. 근데 못 받았어. 지영아 내가 바빠서. 맞아요. 푸시를 좀 해야겠다 이제. 제가 한번 연결 한번 시켜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네. 가수 백지영 어떤 길을 좀 걷고 싶어요? 가수로서의 백지영 그리고 아내로서의 백지영 둘 다 평온하고 평탄하고 조금 재미없어 보일진 몰라도 길게 그렇게 그냥 꾸준히 노래하면서 아이고 쟤 또 1위하고 돈 벌으려고 나와서 애쓴다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쭉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TV를 틀었는데 아 백지영이다 아 반갑다 옛날 생각난다 맞아 요즘에 또 저렇게 됐구나 변했다 그래서 요즘에 Fly to the Sky하고 G.O.D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반 차트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스코어가 아주 좋은데 1999년 데뷔 동기들이에요. 아 지웅 씨랑 네네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막 순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약간 동료로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영 씨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곡을 발표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곡이에요, 그 곡은? 이 곡은요 여전히 뜨겁게라는 곡이에요. 근데 여전히 뜨겁게?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랑 뜨거운 안녕을 섞은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나쁜데 이거? 여전히 뜨겁게? 그래서 그 곡인데. 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었지라는 그때 그 감정이나 열정을 그리워한다는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르기에 너무 좋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따뜻해요. 아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줬어야죠. 여전히 뜨겁게 살았다는 걸. 자, 이 곡을 들으면서 백지영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곡 주세요. 곡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만 나오신다고요. 이분들은 둘일 때 빛나요. 길게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Fly to the Sky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게 친한 사람이라도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잊기 전처럼 널 다시 갖고 싶은 내 마음은 네가 없는 날 인정할 수가 없는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쵸? 정말 환영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한희 씨부터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5년 만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로 돌아온 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컴백한 귀염둥이 브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모습 보니까 좀 특별하게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외형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어요. 먼저 환희 씨는 예전에 비해서 몸이 좀 슬림해지신 것 같고요. 네. 거꾸로 브라이언 씨는 혹시 여기 막 보톡스 맞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과하게 운동에 빠졌죠. 아, 예. 또 제가 하는 운동이 한번 빠지면 중독되는 운동이라서 어떤 운동? 크로스핏이요.
그게 뭐예요? 네, 크로스핏이라고 하면 그 올림픽 역기랑 체조랑 유산소랑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 짧은 운동이구나. 시간. 격한 운동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인영빈 씨도 예, 시작했고 유지태 씨도 저랑 같이 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오, 예. 부럽다. 환희 씨는 일부러 지금 네. 좀 몸을 좀 줄인 거예요? 혼자 솔로로 활동할 때 네. 너무 키웠다가 그래. 헬스 관장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너무 먹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슬림한 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전 지금 굉장히 슬림해요. 아, 예. 저도 요즘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이게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정말 힘주세요. 아니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제 미세 근육이라고 정말 잘 보면 미세하게 근육들이 있는 장난 아, 만져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 어때요? 솔직히 만져보니까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주물을 지으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자 예리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좀 진지하게 드려볼게요. 예리하게. 두 분이 해체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좀 오래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유가 뭐였어요? 아 그때도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둘이 해체 뭐 이런 해체설이 되게 많이 돌고 다녔었는데 저희는 직접 저희 입으로 해체란 말 해본 적도 없고 둘 다 개인 활동을 하고 싶었죠. 환희는 이제 연기와 음악, 저는 또 음악과 뮤지컬 뭐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플라이트 스카이는 그냥 쉬고 네, 개인 활동했죠. 근데 약간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브라이언이 하도 환희 씨의 모창을 하고 다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해체는 아닌데 예, 환희가 약간 아닌데 비정상적 제가 진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남자답게였을 때예요. 남자답게요. 벌써 미싱요가 되고 가슴 아파서 정말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한테 지나가는 가수가 선배 가수가 이효리 씨가 너 보면 이제 웃겨 이러는 거예요. 너 이미지 웃겨졌어. 예, 브라이언이 하도 흉내를 내니까 브라이언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진짜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장난인 줄 알고 또 해봤죠. 예. 아 진짜로 느낀 거죠. 대기실에서 어느 날 야 그만 흉내라고 어? 사람들 나 보면 웃잖아 했더니 무섭다 얘 이런 모습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저 환희한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또 맞을까 봐 걱정했죠 또. 네. 좋아요 브라이언. 네. 그러면 환희 씨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하지 말기로 하고 여기서 딱 한 번만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예? 딱 마지막으로 앞으로. 근데 혹시 그 당시에 남자답게란 노래 들어보셨던 분들 계시나요? 그럼 환희의 그 얼굴 표정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걸 하면서 환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름 생길까봐 걱정돼요. 아, 오히려 거꾸로, 네, 거꾸로 너무 찡그리니까. 찡그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네. 오늘 위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남자들은 위로에 좀 약해요. 사실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나 위안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요? 저는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항상. 브라이언에게. 예. 전 좀 지겹게 하죠. 네.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네. 좀 나를 좀 내버려 둬야 내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꾸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푸는데 왜 자꾸 내 어깨 만지고 자꾸 와서 위로를 해주나라고 했었어.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네. 괜찮으세요? 그 당시에. 괜찮을 거예요.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들으시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 앨범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 아 우리 뭐 한번 해보자고. 뭐 오랜만에 나오는 거고 사실 한 살 형이에요 브라이언이. 예. 정말 형이다라는 걸 이번에 새삼 느끼면서 이 위로가 그 전에 누나였나? 그 전에 누나였어요. 그 전에 누나였고
아, 그 전에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위로 같은 것들을 받을 줄 몰랐었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예. 둘이서 이렇게 약간씩 투닥투닥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제일 옆에서 봤을 때는 막 우리 힘들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사이좋아 보이는 조금 샘나는 무슨 연인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기분은 뭘까요 도대체?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네. 정말 음원 차트를 올킬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예요. 기분이 어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보기보다 등치보다 전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첫날 이렇게 음원 그 공개됐을 때 그 직원분께서 우리 지금 어느 뭐 사이트에 지금 1위다 그 말 해주는 순간부터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도 갑자기 감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슬픈 있죠. 감정들. 근데 하필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샴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멋있어. 이게 네. 빗물인지 흘러내리는 눈물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괜찮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이 한 무대에 서는 모습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는 계속 같이 할 거고요. 그렇다고 네. 뭐 죽을 때까지 Fly to Sky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개인 활동도 그 중간중간 할 건데 Fly to Sky는 해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랑을 많이 주신 곡이죠. 예. 이번 타이틀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네.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Fly to the Sky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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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주고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되었나 전 두려워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런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변하게 못하나봐 어린애처럼 손이 차오며 보셔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내 가슴속을 다 뒤집어 보여준다면 까맣게 타버린 내 맘을 아직 너를 사랑해 잡을 수 있다면 남자답지 못해도 상관없어
수가 없어. 나는 요즘에 정말 사랑 많이 받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 음악을 들으면 무슨 상큼한 봄바람 같기도 하고 힘든 걸 딱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때로 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이분들 자체가 좀 그래요. 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자신들의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의 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안녕하세요. 덤메디오 악동뮤지션입니다. 예, 왜 안 맞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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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해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mental 장전 발사하기 전에 재건들이 불어나 Yes 완전 간장 콩장 콩장장 이 우스간 콩장장 I'm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머니 바람들은 내 삶 머니 저물어 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 가는 romance 꿈꾸고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it's come on let's see 아무래도 이거는 이거는 It must be L.O.V.E. Evac person sure of it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ld positive stuff to do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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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Don't worry worry 어리버리 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주위 밤낮을 걸으며 너 지켜줄 너와 달리 그들은 찾기를 과시하지 못 패드가이 쳐다가이 일어나 잠꼬대로 돈을 쳤네 아침이 깨는 소리 모닝 바람들은 makes our morning 저 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 거니 I'll be there 내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트렌드는 해봐야지 나라도 It must be L-O-V-E That person sure of that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ld bastar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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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처음이야 이런 기분 멈추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깐 얹은 내 입은 네 앞에서 오물점은 안 열려 내 부름의 뒤를 돌아본 내 두 눈을 보니 See you tomorrow Oh baby It can't be over like this Someone help me 내 맘에 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난 널 좋아하는데 모든 걸 담은 이 눈빛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Evac person sure of that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ld buzzer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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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아, 귀엽죠?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정말 잘해요. 자, 악동뮤지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입니다.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동뮤지션의 막내와 귀여움을 담당하는 이세연입니다. 원래 제가 먼저 소개하는 건데 네, 제가 리더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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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의 오빠 이찬혁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한 이후로 이렇게 토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기분이 어때요? 일단 유이열의 스케치,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수열 선생님의 스케치북에 나오게 된 게 너무 꿈만 같네요. 제가 왜 선생님이에요?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네. 저희가 이렇게 노래하고 그럴 때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음악할 수 있게 약간 길을 열어주신 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아 제가? 네네. 아 물론이죠. 아이고. 네. 아 근데 스케치북에 막 나오고 싶고 그랬어요? 네 어때요? 진짜 네. 나오고 싶었어요. 왜? 왜냐면 스케치북 나오면 뭔가 뮤지션 인정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네. 아 기분 좋다 오늘. 만약에 악동뮤지션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딱 나왔을 때 네.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 회사를 골랐을까요? 안 골랐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같은 색깔 많이 봐오셨고 또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와이지랑 네, 안테나 지금 선택에는 후회는 없어요. 네, 너무 네. 잘해주셔서. 그러면 이번 앨범의 수록곡을 모두 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해냈단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곡을 만들면서 동생이잖아요. 막 디렉팅을 봐야 되는데 네. 만약 오빠가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봐요? 오빠가 좀 이상하게 봐요. 얼음들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막 붉은 해가 세수하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잔잔히 있다가 갑자기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그때 빡! 이 느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데? 크레센도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네, 어떻게 약간 두느느느느느 아, 넘실넘실? 넘실넘실보다 근데 제가 노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현이가 더 노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노래로 시범을 보이면 얘가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그 기분 네. 너무 잘 알아. 오늘요 나오신 가수분들께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려요. 위로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데 두 분은 아직까지는 뭐 어린 나이이기도 하겠지만 위로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근데 막 딱히 엄청 위로가 필요하고 막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Fly to the Sky 선배님들이 우정이 17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16년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이런 저희가 함께한 시간보다 네. 더 많이 네. 두 분이 네. 같이 보낸 시간보다 네. 그럼 예전에 막 몽골이라든지 지내고 있을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도 저희는 노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춤도 춰요. 진짜? 네, 아 제가 노래하기 전에 춤 췄어요. 이게 많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 네. 이 작곡을 하기 전에는 예, 예. 이제 부모님과 조금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 제 꿈이 확실치 않고 네,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모르겠고 네네, 그래서 부모님도 좀 답답해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예, 그때 제가 자주 했던 게 춤추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네. 그 좀 쳐요. 오, 이거 자신감이 차영 씨 그럼 어떤 장르의 춤을 추는데요? 힙합? 네 바로 잠깐만 어떻게 해? 나 상상이 안 돼. 이렇게 춤출 체형이 아닌데 체형 자체가 아이, 약간 제 과여가지고 잘 춥다.
오, 되게 잘 춘다. 마지막 이거 뭐예요? 나 요것만 가르쳐줘. 나 그거 탐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오, 멋있어. 약간 마이클 잭슨 같고 멋있다. 그러니까 이 끼가 음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전 참 신기한 게 기타 하나인데 리듬감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춤 때문이었구나. 아, 지금 여기가 아파요. 오랜만에 쳤어. 아, 지금. 되게 크게 추더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인데 좀 어렵기도 해요. 악뮤, 악동 뮤지션의 꿈은 뭐예요? 일단은 저희의 꿈이 정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뤄진 게 많아서 네네. 그걸 주워 담기도 지금 벅찬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계속 고집하는 것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힐링하는 가수 또 만약에 듣는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악동뮤지션의 무대를 청해 볼 텐데요. 굉장히 의외의 곡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이 노래는 저희에게 좀 위로를 주고 가사가 좋은 노래를 저희가 많이 듣는데 그것도 찾다 보니까 이 노래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데뷔하고 나서 거의 정식으로 처음 커버 곡 불러드리는 건데 좀 떨려요. 어떤 곡이에요? 제목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조용필 선배님의 네. 그 곡을 또 악동 뮤지션이 부른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울릴까 그랬는데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네요.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악동 뮤지션의 무대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건 모두